여기 야, 제대로 여기 빨아. 빨았어. 아, 제대로 빨아. 뺄 거면. 아니 빨았다니까. 왜 그래? 지금 빨갛잖아. 아니 이게 재는 게 맞아. 빨라. 이거 네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열로 저는 지금 철옥이네 사무실에 놀러 왔습니다. 아, 지금 애들이 안에서 이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철옥이가 한 명씩 데리고 나오면은 네 제가 오늘 요걸 가져왔습니다. 요게 뭐냐? 아니요 침 딱 맞아. 이게 침 피내는 거. 요거를 제가 뱀에 물린 척하고 허벅지에 찌를 거예요. 아 아프겠다. 아 요 정도는 제가 참아야죠 컨텐츠를 위해서. 그럼 요게 이빨 자국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뱀에 물렸다고 고통스러울 테니까 옆에서 바람을 잘 잡아주시면은 여기를 좀 빨게 독을.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요로로로로로로로로. 자 그러면 뱀 이빨 자국을 위해서 자,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혹시 아플 것 같아. 오 피난다. 바로 피난다. 바로 피난다. 바로 피난다. 두 개 이빨 자국 요 정도 느낌 나겠지? 오씨 오씨 야 됐다. 됐다. 이빨 싹 됐다. 됐다. 아 아파. 나. 애들 가서 데리고 와. 오케이. 열로. 뭐 찍어주면 된다고? 피카 영상 따줘야 돼 형이. 나랑 형. 같이 찍어주면 돼? 따로. 그 형하고 나할게. 따로. 신랑 이름이 김형열. 신부 이름은 심설아. 심설아? 심설아. 심설아. 그래서 신랑 신부 두 분 결혼 축하드리고 아, 이런 거 따주면 될 것 같아. 알았어. 걸리는 거 아니야? 안 걸려. 이거 보면 형 몸만 이렇게 나가게 할 거야. 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욜로 코믹스의 욜로박입니다. 얄랄랄랄랄랄라. 아 네 신랑 김형열 씨와 우리 신부 심설아 양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얄랄랄랄랄라. 아 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왜? 아 나 뱀 물렸어. 아! 뱀 물렸다고? 거짓말하지 마. 뱀. 아, 나와. 큰일 났다. 뱀이 어디 있어? 아, 진짜. 어머, 도망갔어.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빨 자고 있어. 아, 물렸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잠깐. 전화할게. 신고해. 오, 씨발, 진짜 물렸네. 기다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말 듣지 마. 도굴라. 이거 봐. 어떻게 이거? 여기 잡아야 된다. 여기 지금 근데요.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있는 거 아니야? 압박 하라고요. 압박. 까만색이 딱. 야형 빨리 일단 압박해야 돼. 압박. 그 문 끊고 있으면은 저 문 묶어봐. 이거 빨리 해. 피안 통하게. 빨리. 얼마나 걸려 혹시 시간이? 아니 무슨 뱀이었어? 아 그래요? 까만색이었어 아예. 빨리 묶어. 묶어. 빨리 피 안 통하게. 피 안 통하게 묶어야 되는데. 피 안 통하게. 심장보다 낮아야 돼. 그렇지. 피 안 통하게 예 묶었습니다. 아 약간 진하는 느낌인데? 예 그리고 독 안 퍼지게 입으로 빨아내야 된다고 해요? 형 입으로 빨아 독 안 퍼지게 입으로 빨아내야 돼. 빨아내 독을 빨아내? 빨아도 뱉으라고. 밖으로 뱉으라고. 그래야 빨리. 아 이게 응급처치야. 아 나 뱀 이거 처음 물렸다. 그것만 하면 되죠? 빨리 와주세요. 빨리. 형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 시동 걸어놓고 차 빼놓는다. 빨리 하고 있어. 나무 어 빨리 해. 알았어. 야 이걸 빨아서 빼라고? 빨리 빨아서 빼라고? 아, 나 부서진 느낌이야. 이거 이상해. 진한 느낌하고 비싼데? 아 이상해. 아이 여기 아 아니 이거 독이 빠진 느낌 있어? 아니 피는 났어. 아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일단 119 와야 돼. 아 이거 어떻게 되냐. 나 이거 아니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은 피 호흡수가 빨라져가지고 더 빨리 터져. 아 어떡하냐. 힘이 무슨 물려. 아니 형 독을 이거 더 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독을? 더 빼? 아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빠진 느낌이 있잖아. 아, 야 정철호 언제 온대? 야 어디 야 빨리 빼라고 제대로 빼라 그랬어. 아니 이거 빨리 찍어놔야 돼. 어떻게 응급처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119 와야지. 아니 오고 있다고 지금. 잠깐 이렇게 해봐. 아니 움직이면 안 괜찮아. 119 올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아까는 진한 느낌 있었는데.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잠깐만. 아니 괜찮아. 아 일어서면 안 돼. 이거 119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조금만 걸어볼까? 아니 이거 걸으면 안 된다니까. 아까 그 느낌이 없어서. 아니 걸으면 안 된다고. 거의 다 왔다 야 왔대. 압박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야 이거 뭐야 뱀 아니야? 어이 씨발 어 뭐야
뭐야? 뭐야, 씨. 아, 이거 뭐. 아, 형도 뱀이 물릴 뻔했다, 그치? 가짜야? 그럼? 뭐야? 아니, 뱀이 안 쏘였어? 아, 뭐야? 물린 거. 부황 뜰 때 먼저 피 내는 거. 그걸로 여기 피 이빨 자국 낸 거야, 내가. 아, 나 빵 터졌잖아.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 뱀이 여기 뱀 물린 자국에 피가 나고 있어. 피를 짜놨거든. 아, 나 그래가지고. 넌 뭐야, 근데? 저요? 바람잡이야. 잘했어. 자, 최청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독사 씨.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입을 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혹시나 입에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2차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제로 하시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2차 감염됐다. 근데요. 나 입술 부었어. 아니, 독이 아니라고. 야, 입술 부었어. 그거 원래 이랬어. 상체 위주로 찍어주세요. 슬리퍼 신어가지고. 내가 정장 입고 오라 그랬지? 정장을 입고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나도 찍어? 형은 저기 스티커 사진이나 찍으세요. 아니 아니 같이. 아니 형 이따가. 따로? 따로 찍을 거예요. 이렇게 아 혼자요? 형 나오라니까요? 어떻게 찍을 거냐면은 신랑 김형열, 신부 심서라. 신랑 김형열, 신부 개서라. 알잖아 멘트 네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리콘보 막내 양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신랑 김형열 군과 신부 심설아의 결혼식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이 뭐야? 아 괜찮아요? 왜? 야 못 봤어? 까만 뱀? 야 나 이거 물었어. 뱀 물었다고? 진짜야. 진짜로? 진짜로? 야 까만 뱀 독사 아니야? 뱀이 물었다고? 야야야! 오 진짜네? 내 전화할게. 야 이거 진짜 전화 빨리 전화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전화. 가만 있어. 형 머리가 뭐야? 세모예요? 동그라미예요? 몰라 그냥 까만색이었어. 이거 어떻게? 까만색이었다고? 독사 같은데? 아니 여기가 뭐? 여보세요. 예. 몰라 아침 아무 느낌이 없어. 아 여기 지금 그 가평. 근데요 지금 뱀에 물렸어요. 네 봐요. 뱀에. 아니다. 이거 풀숲에서 풀숲에서. 야 이 안쪽에 있는 묶으래. 묶어봐. 뭘로 묶어? 묶었어. 세게. 형 힘줘. 아 그래 독 안 퍼지게. 입으로 이거 빼서 뱉어. 뱉으래. 입으로 이렇게 빨아서 뱉으래. 어딘데? 아 빨리 빨리. 입으로. 입으로 빨고 뱉어. 지금. 아 빨리 대야. 야 거기 아니야. 야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왜 하고 있어? 어딘데요? 이빨자. 아 여기. 거기 아니야. 아 느낌 이상해. 이게 아니에요. 아 느낌 이상해. 아, 야 다리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안 나오는데? 야 뭐 독 나오는 느낌 없어? 몰라 안 나와요. 뭐가 다 있어? 아,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뱀이 눌려? 야, 여기 조심해야지 가을인데. 야 다시 해봐. 좀 독이 나오는 느낌 있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야 너 상쾌면 안 된다. 좀 이따 가글 하면 돼. 걱정하지 마. 형 괜찮아? 뭔가 지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형 좀 앉아 있어. 그럼 쉬자.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감각이 좀 앉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앉아 그러면. 형 천천히 앉아. 괜찮아. 뒤에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어 지금. 아니. 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난 지금 뱀 물린 사람 처음 봐 진짜. 아 갑자기 뛰어오르네. 일단은 심장을 너무 뛰게 하지 마. 아 너무 지금 당황스러워. 형 호흡해 봐. 호흡. 천천히. 천천히 해봐, 천천히. 와, 여기네, 여기. 여기 했네. 아, 거기 나 빨리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여기 지금. 아니, 형, 지금 옆에서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형, 괜찮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찍어가지고, 그럼 선생님한테 보여주자. 어떻게 되는지. 여기, 야, 제대로 여기 빨아. 빨았어. 아, 제대로 빨아, 뺄 거면. 아니, 빨았다니까. 왜 그래, 지금 빨갛잖아. 아니, 이게 되는 게 맞지. 빨라. 이거, 니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형 일단 심호흡을 계속해요. 호흡을 계속. 잠깐만. 나 한번 일어나.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잠깐만. 야 언제 온대? 천천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아까 그 느낌이 없어졌다. 독이 좀 나왔나 봐. 아, 이게 또 내가 딱 물리면 굳잖아 이거. 근데 양규가 그 지혈을 잘 했나 보네. 그런가? 이뱀이야. 이뱀이라고. 야 괜찮아 양규야? 뱀을 질질 끌고 다니냐? 아 지열! 이리 와 지열이야. 아니 뱀에 물린 자 뱀으로 시작해 주네. 아니 맞잖아. 그리고 형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허벅지 왜 이렇게 짜요? 아까 그 소금 발라놨어. 걱정하지 마 양규야. 내가 너 지켜준 게 뭔지 알아? 둘기 다음 너 아니잖아. 우와 내 경우에 더 쉬워. 근데 사실 이게 컨텐츠라면 다음 둘기 그 다음 서현재가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맞지. 양규 뱀 물렸어? 뱀 물렸어? 네? 아 잠깐만 뱀 물렸어? 괜찮아? 얼굴이 많이 부었어.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이거 어떡해. 야 괜찮아? 야 그래도 다 살리겠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좀 그럴싸한 게 왜냐면 지금 현재 가을이잖아. 근데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나 현수암 중 옷을 벗어서 이렇게 하네. 아니 피가 나고 있어가지고. 이야. 아 근데 진짜 물렸어. 왜 왜? 무슨 일이야?